원장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원장님은 성형하기 전에 딱 보면은 성형 대박날 코를 알아볼 수가 있나요? 거의 그렇죠. 뭐냐면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근데 딱 봤을 때 아 효과 좋으실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럼 반대로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자, 요 사진들 중에 성형하면 대박이 날 코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조금 낫지 않을까. 1번. 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죠? 다른 코보다 네. 그나마 조금 더 네. 이뻐 보여서 약간 요건 조금만 높이면 될 것 같아요. 아, 원래 이뻤으니까 조금만 더 해도 예뻐질 수 있을 것 같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한데요. 정답은 뭐냐면요. 1, 2번, 3번 전부 좋은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코라고 봅니다. 모두 모두 대박 날 수 있는 코다. 한번 차차 설명을 해볼게요. 1번 케이스 보겠습니다. 이분의 가장 첫 번째 니즈는 코끝이 너무 펑퍼짐하게 보이는 것이 싫다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 코끝 퍼진 느낌은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콧날개 쪽의 피부 두께가 적당해서 아, 메인 가운데 쪽 퉁퉁함만 해결해드리면 굉장히 딱 얄쌍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됐어요. 두 번째로는 가운데 부분을 퍼져 보이게 구성하는 두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본인의 연골 크기가 원래 조금 컸고 두 번째로 그 위를 넓게 싸고 있는 소위 말해서 이제 두꺼운 패딩의 솜 조직 같이 그 위를 쑥 두르고 있는 이 복코 조직 이 두 가지가 메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효과적으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한번 이 후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요 정면 그 다음에 내려다본 뷰 그리고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코끝 아까 넓게 퍼졌던 느낌이 확 조금 슬림해진 거를 체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콧대 쪽에 불만사항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콧대에는 보형물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코끝이 눌린 느낌과 퍼진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코끝 기둥을 비중격 연골로 연출해서 코끝을 세워주고 뽑아주고 그러면서 그 위에 덮고 있는 복코 조직을 제거한 다음 원래 컸던 본인 연골을요 잘 다듬어 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콧대와 코끝을 살렸을 때 이 콧대와 코끝이 연결하는 이 부위가 이렇게 쑥 꺼지기 좋은데 본인 연골이 많이 남는 경우에는 연골로 라인을 맞출 수도 있고요 진피 등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연골과 진피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도 한번 보실게요. 옆모습을 딱 봤을 때 제가 이분은 효과를 보기에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이마 볼륨은 좋고 그 다음에 하 구조나 볼륨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이 눈과 입 사이에 눌려있는 듯한 느낌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로 측면 샷에서 봤을 때 눈과 눈 사이에 이 콧대의 존재감이 조금 부족한 점 이것이 보완된다면 체감이 되는 변화는 충분히 클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 이 후 사진을 한번 볼게요. 어떤가요? 아까 옆 사진에서 봤을 때 눈과 눈 사이에 약간 존재감이 조금 아쉬웠던 내 콧대 라인이 탁 살아났죠. 그러면서 이마가 너무 조금 도드라지고 더 강했었는데 그거에 어울리는 콧대 라인이 완성이 그냥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중안면부의 볼륨 밸런스가 좋아지는 그런 변화를 체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효과를 보기에 좋은 경우였다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요, 본인께서 표현하시기로는 약간은 강한 이미지, 그러면서도 이국적으로 조금 느껴지는 윤곽선으로부터 전반적으로 화려한 이미지를 풍기고 있는데 코가 너무 약해요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본인 코 피부가 얇은 편이어서 본인의 콧날개 연골이 드러나 보일 정도의 약간은 서양인적 얇은 피부를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피부 조건이 복코 조직이 적고 피부가 얇아서 변화를 주기에 좋았다라는 점이 있었고 반대로 약간 어려울 수 있었던 점은 콧날개 연골이 약간 위로 당겨져 있는 소위 말하는 용코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 코끝을 화려하게 변화시키면 더 콧구멍 노출이 심해 보이게 되고 그게 마치 들창코처럼 보이게 되는 위험 요소가 있는데 그 부분을 사전에 조금 방지하고자 비공 내리기라는 부분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수술 후를 한번 볼까요? 일단은
코 피부가 얇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형물이나 연고를 과다하게 넣지 않아도 변화된 사항들 그 다음에 슬림하게 올라온 느낌들이 한눈에 보일 정도가 됐고요. 코끝을 딱 뽑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비공 내리기를 동시에 했기 때문에 콧구멍 노출이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이 중안면부 돌출이 좋아지면서 비구순각이 같이 개선된 느낌이 있는데 처음에는 약간 중안면부와 이 옆에서 봤을 때 이 각도를 비순각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살짝 눌려있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예쁘게 90도를 딱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효과가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코를 만드는 비율이 따로 있어요? 아, 그건요. 약간 교과서적인 답들은 있어요. 뭐 이 얼굴을 이렇게 나눴을 때 뭐 5분의 1 정도 되고 길이는 중안면부가 1대1대 0.91대 좋고 뭐 코끝에 반.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환자분께서 어느 변화를 원하는지 잘 캐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제 생각은 코 자체보다도 이 중안면부의 이 돌출감, 입체감을 잘 줄 수 있는 게 요새는 더 중요하지 않나 보거든요. 최근에 이제 인기 있는 분들 중에 비순각이 나쁜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비순각을 좋아지게 할 때 이 코끝의 각도를 드는 게 아니라 이 돌출 정도를 뽑아내서 이 여기 눌려있는 포인트가 같이 나와서 비순각이 개선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는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런 변화가 같이 왔을 때 코만 높아진 게 아니라 뭔가 얼굴 전반적으로 되게 좋아졌어 라는 걸 줄 수 있다고 봐요. 오늘은 어떤 경우에 코 성형 효과를 잘 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는 뭐 조건이 안 좋아, 대박 케이스가 아니니까 망했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본인의 현재 상황에서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조금 개선하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그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전문의를 만나서 한번 자세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오히려 답답함을 해소하는 데는 더 좋을 거예요. 만약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